자, 그러면 우리가 HTML과 정보를 분리해서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고 HTML은 PHP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봅시다. 자, 그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의 그 다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세요. php란 이름의 폴더를 만드시고 거기에 1.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자, 그리고 php는 시작이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로 끝나면 php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cho $underbar get 하고서 id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자, 이게 뭔지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hp 1.php라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물음표 id는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저 값이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 뒤에다가 물음표 그리고 id는 1이라고 하면 바로 이 값이 1.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에 id라는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 입력값을 이 1.php 안에서 알고 싶을 때는 $get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특수한 이 변수, 정확하게는 배열인데요. 배열의 id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저 id 값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name으로 해서 egoing이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저 egoing이라는 값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id를 name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입력값을 지금은 name이라는 하나 입력값을 썼는데요. name과 id 두 개의 입력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는 and 표시하고 id는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getName 그리고 점, 컴, 그리고 따옴표, 콤마, 따옴표, 점. 자, 점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하는 거죠. 자, getId 이렇게 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즉, 여기에 입력된 name은 egoing이라는 값은 바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표시된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and 표시 그리고 id는 1이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여기에 위치한 그 값은 화면에 실제로 출력될 때는 이렇게 1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역시 and 그리고 뭐 나이 뭐 19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또 id 값을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어서 그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구분자로 주소와 값들을 구분할 때는 물음표를 쓰고요. 그리고 값과 값을 구분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ampersand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PHP에서 일종의 입력값을 받는 방법인데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또 설명드린 거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PHP에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txt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딩 everybody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 coding everybody라는 내용을 1점 텍스트 파일에서 읽어서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에 표시해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2.php를 만드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HTML 코딩을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PHP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다른 말로는 API 중에 파일 get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의 입력값으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1.txt 파일을 읽어서 이 함수가 그 1.txt 파일의 내용을 return 해주게 돼요. 출력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echo를 찍으면 그 출력값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2.php로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자 2.php는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얘를 만났고 여기에 인자로 자 입력값으로 1.txt 파일이니까 PHP 엔진이 1.txt 파일을 읽어서 거기 있는 이 컨텐츠 내용을 바로 이 함수의 return 값으로 돌려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echo로 화면에 출력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txt에서 1을 없애고요. 그리고 1이 있었던 부분을 가변적으로 바꿔주면 다시 말해서 사용 그 id 값에 따라서 1의 값이 달라지게 한다면 우선 물음표 id는 1이라고 하면 coding everybody를 출력할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2.txt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내용을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id 값을 2를 주면 hello world가 출력되겠죠? 즉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2.php는 1.txt를 읽어올 수도 있고 2.txt를 읽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이 살펴볼 PHP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